네,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. 올해 안에 100달러 돌파 가능성이 나왔었고 뭐 그 이후엔 120달러, 200달러까지도 나오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10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. 이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이 국제 은행 간 통신 협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이 국제 상품 가격을 좀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이 4월 인도분 WTI가 103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죠. 이에 오늘 장에서 정유, 뭐 가스 관련 기업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에너지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정유주들 움직입니다. 뭐 SOIL은 지금 6%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 네. 한국석유는 뭐 17%대까지도 급등하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기가 문제다라고 했었는데 100달러를 정말 금방 넘어섰어요. 네, 저희가 예. 뭐 100달러에 대해서 정말 100달러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 거기에 사실 추가적으로 120달러, 150달러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이번에는 200달러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요. 사실 계속해서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이번 이제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단기적으로 100달러 돌파한 거기 때문에 100달러 수준에서 만약에 좀 지속적으로 머무른다고 한다면 사실 원유업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좀 강하게 필요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뭐 인플레이션뿐 네. 아니고요. 사실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장에서 어쨌든 이 정유주 관련해서는 안 볼 수가 없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에서는 네. 지금 뭐 국제유가뿐만이 아니라 원자재까지도 맞습니다. 지금 상승력을 네.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습니다. 네, 뭐 국제유가에다가 뭐 원자재 그리고 천연가스 뭐 여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 뭐 지난 금요일 장부터 시작됐긴 했지만 또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예. 쪽으로의 시장 거기다 원전주까지 해서 사실 시장이 너무 지금 혼란스럽게 그저 없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오늘도 뭐 이제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반대 급부로 이제 신재생, 풍력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쪽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예.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EU에서도 어쩔 수 없다. 지금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에 대한 어떤 좀 공급에 대해서 좀 부대낌이 있기 때문에 예.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 흐름을 좀 동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그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형국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뭐 CS 베어링, CS 윈드 같은 경우도 CS 베어링은 21%까지도 급등력 보여주고요. 지금 OCI도 6%대 상승력을 네. 보여주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런 종목들 지금 우리 시장 참 쉽지 않고 종목들 선정하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. 참 이쪽 섹터는 요즘은 또 좋게 봐야 하나요? 이게 참 단기적인 관점인 것 같아서요. 네, 예. 어렵고 사실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섣불리 또 따라가기에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지켜만 보자니 너무 많이 오르니까 예. 사실 또 매우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장세이기도 하고요.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더 사실 지난 간밤에 좀 더 악화됐기 때문에 예. 오늘도 주목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조금 또 이제 완화 분위기가 또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또 하락폭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염두를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. 간밤 국제 뉴스까지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네. 상황들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좀 다른 날들이 펼쳐지고 있죠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관련해서 이슈에서 어떤 부분들 좀 뽑아내야 할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예. 일단은 SOIL을 이제 원유 관련된 종목으로 대장주를 좀 보고 예. 있는데 오히려 시장은 SOIL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함에도 불구하고 SOIL의 주가는 오히려 디커플링 되고 있었습니다. 뭐 사실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한참 모자란 그렇죠. 가격에 있고요. 오늘은 또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지난 전고점인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11만 7천 원 고점인 경우에가 국제 유가 가 90달러 정도 선이었었고요. 예. 그에 비해서 지금 100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주가는 전고점도 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또 국제 유가 관련 유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좀 가벼운 종목들이라든지 한국 석유라든지 흥국 석유 같은 작은 종목들은 오히려 좀 빠르게 가격이 튀면서 네. 이제 국제 유가 관련해서 이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요. 예. 이렇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도 물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할 수는 있지만 결국 결국은
S-OIL에 대한 주가가 올라와야지만 국제유가에 대한 부분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S-OIL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-OIL 같은 경우를 일단 보게 되면은 유가가 오르면서 기존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던 재고량에서의 정제 마진이 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고의 가치 상승하면서 정제 마진도 상승하면서 단기 이익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또 여기에 새로 또 국제 유가를 또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그럴 경우에는 또 비싼 값으로 사와야 되는 부분 때문에 비용에 대한 증가 부분이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결국은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은 정유주의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다소 답답해서 S-OIL의 주가가 다시 이제 디커플링을 해소하면서 그래도 기존 가격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보여주고 있고요. 최근에 수급이 이제 돌아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양매수를 시작했고요. 지금 S-OIL 가격은 이제 많이 좀 싸다. 다른 타 종목에 비해서 다른 유가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무거운 만큼 지금 많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다시 좀 들어온다라고 좀 여겨질 수 있겠고요.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